민주당은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호국, 영웅, 애국, 용사들이 소외되고 홀대받는 일이 절대 없도록 입법적 제도를 지우는 것뿐이고 평해전 그 전사한 용사 6명에 대해서 사망 부분은 전사로 되어 있고 보상 기준은 순직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방부의 입장을 보십니다.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경우와 형평 제가 뭐 예컨대 6.25 전쟁 전사자가 형평의 문제를 6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수십 조원이 돈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저는 좀 무리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. 자, 정부가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 전사자로 격상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. 황스텝 기자. 네. 실제로 물 건너 가는 건지 국민들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? 네. 일단 지금 정확히 말씀드린 상황은 지금 물 건너 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. 이제 여야가 어느 정도 충분한 의지는 있는데 다만 뭐 기획재정부라든지 국방부에서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지를 지금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가장 정확한 상황일 것 같습니다. 신중하다? 네. 그럼 조수진 차장 가능성은 지금 현재는 열려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고 여야가 그런 쪽으로 논의를 모아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겁니까? 네, 그렇습니다.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도 반대가 없습니다. 제2연평해전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전사자가 아니라 그냥 순직자 처리가 된다는 것은 여야가 지금 따로 이견이 없습니다. 다만 이 소급 적용하는 문제는 일단 안 되고 국가의 어떤 예산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어제 국방위에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불발이 됐다 이런 겁니다. 아,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안 됐다. 박성훈 논설위원. 네.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떤 논의 절차를 거쳐서 어떻게 이분들을 예우를 해줘야 되는 건지 네. 어떤 절차가 남아 있습니까? 지금 이제 그 예우라는 것이 그냥 상징적인 예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. 특히나 그 어떤 보상의 문제가 다 따르기 때문에 이제 어제도 일단은 국방부에서 처음에 부분이 다른 예를 들어서 6.25 전사자라든지 또 월남전 참전 어떤 했다가 전사한 분들 예.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 보상 문제와 같이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신중히 검토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. 그런데 현재 오늘 나온 국방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빚어지면서 그것이 돈 문제로 따질 일이냐 이런 비판이 많이 비등되면서 오늘 국방부가 반박 해명하는 그 입장을 밝혔습니다. 예.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 보상에 관한 어떤 방법을 그 하는 방안을 찾으려고 특히 이 부분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에 대해서는 그 합당한 예. 그 어떤 전사자로서의 보상금을 하는 방안을 충분히 국회에서 여야 양쪽에서 지금 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법안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다.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.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별법 형태로 모든 전사자 일반을 동일하게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 어려우니까.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제2연평해전 전사자를 그렇습니다. 대상으로 한 특별법 거기서 여섯 분에 국한해서 예. 마치 세월호 특별법도 그 세월호라고 하는 그 사고에 국한해서 특별법을 만들었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아마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근데 김태현 변호사님 예. 이건 뭐 한번 우리가 논란이 법적으로 예.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짚어봐야 되는 부분인데 예. 이미 13년 전에 예. 벌어졌던 일이란 말이에요. 그런데 소급 적용의 문제나 이런 논란은 없을 수 있습니까? 어떻습니까? 소급 적용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서 입법 기술적으로 해결하면 소급 적용 문제는 충분히 저는 피해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. 예.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서 소급표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소급해서 불이익을 줄 때 얘기입니다. 예전에 내가 무죄였는데 갑자기 벌이 죄가 생겨가지고 소급해가지고 옛날 일 끄지면서 벌을 주거나 불이익을 하는 거. 그거를 막기 위한 게 소급표 금지거든요.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전사자로 격상을 해서 혜택을 주자는 것이지 불이익을 전혀 주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. 저는 소급표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형평성의 문제도 그렇습니다. 그 형평성의 문제라는 게 결국에는 왜 전사자들 중에서 6.25 전사자는 놔두고 연평해전 전사자만 특별 대우하냐 이런 부분인데 그것도 그 박성원 논설위원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으로 만들게 되면 형평성 문제도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다. 왜?
국가에서 어떤 혜택을 줄 때 특정한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.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재정상의 문제인데 글쎄 이 방위산업청 비리 얼마 전에 보도되는 거 보면 굉장히 돈 낭비가 많습니다. 예, 엄청났죠. 시중에서 한 돈만 원에 살 수 있는 USB도 몇십만 원에 사는 게 방위산업청이라 하는데 그 돈 조금만 줄이면 이분들에 대한 예산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. 예. 황스택 기자가 그거 한번 정리해 주세요. 과거에 네.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고 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습니다. 네. 이때 보상 기준하고 좀 많이 다르잖아요. 네, 기본적으로 예. 이제 그 전사와 그다음에 순직 이것에 따라 이제 보상금제 저희가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하는 문제가 일단 돈을 굳이 따지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이 저 아픈 합당한 예우를 따지는 예. 그것을 위해 따지는 건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지금 해병 장병들 같은 경우 약 2억 원 정도의 지금 보상금을 받고요.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도는 돈도 있었지만 모금한 돈도 있어서 예. 인당 4억에서 7억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. 근데 하지만 제2연평해정 당시에는 그때 제도가 좀 완비가 좀 되지 않았어요. 군인연금이라든지 그런 제도법상 그 개정이 2004년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2002년도 기준으로는 하사 월급의 36배 정도의 네. 보상금이 지급을 돼서 3천만 원에서 한 5,700만 원 정도밖에 제2연평해전에서 우리 전사한 우리 군인들에게는 저 정도밖에 보상금이 좀 적게 지급이 예. 됐습니다. 자, 요즘에 연평해전 영화가 인기를 많이 끌고 있고 또 국민들이 공감대가 점점 확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잘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서운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동아일보 어제자에 보면 칼럼이 하나 실렸습니다. 이 주성아 기자가 쓴 칼럼인데 북에서 본 연평해전, 남에서 본 연평해전이라는 제목인데요. 아주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웅에 대한 태도는 남과 북이 많이 다른 것 같다. 북한은 주요 훈장은 누구나 알아보고 영웅에겐 본인과 가족에게까지 배려와 존경을 표한다. 하지만 나는 남쪽에서 13년째 살면서도 훈장 종류와 등급을 잘 모른다. 공동체를 위한 헌신과 희생에 우리가 맨 먼저 바쳐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잊지 않는 존경이라고 믿는다. 자, 이들에 대한 존경심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.